다음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거나 또는 너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일주일 이틀 수면 장애, 그리고 다음은 몽유병과 같이 밤을 돌아다닌다든지 자면서 무슨 일을 일으키는 사건 수면,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자다가 다리를 떤다든지 아니면 타지불안 증후과 같은 수면 관련 대상 운동증, 이렇게 대개 6-7개 정도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어느 곳 속하는지 좀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맞는 치료 방침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증내는 총 4가지이고 첫 번째 증내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53세 여자 환자이고 신경과에는 흔히 있는데 어지럼증과 두통 원인 검사를 위해서 입원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많이 아픈 분은 아니고요. 과거력으로 5년 동안 고혈압을 고정 중이고 사실 수면클리닉에 의뢰된 제일 큰 문제는 입원 3일째인데 입원하고 한숨도 못 잤어요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런 분들 저희과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으신데 힘드시겠어요. 이거 말고 솔직히 해드릴 수 있는 건 별로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낫게 해드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따로 진단을 하지 않아도 이 불면증 카테고리에 속할 것을 선생님 모두 예측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면증 중에서도 만성 불면증에 속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수면장애 환자 병력 성취를 하려면 이렇게 많은 것들을 다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 자고 일어나고 낮에 뭐 하고 어떻게 살고 있고 이런 것까지 꼬치꼬치 다 물어봐야 되는데 수면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사실 좀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불면증 치료 가이드라인을 살펴보게 되면 미국 가이드라인도 있고 한국의 가이드라인도 있습니다. 근데 어디까지나 치료 지침은 지침일 뿐이라서 입원 환자의 불면증을 여기에 따라서 진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권고사항 제1번에 보면은 불면증 인지행동치료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정신과 면담치료처럼 환자를 6주에서 8주 동안 계속 상담을 해가지고 불면증을 좀 교정을 해주는 치료이기 때문에 절대로 입원 중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면증 뿐만 아니라 모든 수면장애는 입원 중에 완치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치료와 진단은 한계는 있는데 그나마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면 우선 비약물적 접근과 약물치료를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약물적 접근은 굉장히 간단하고 좀 어떻게 보면 하찮을 수도 있는 거지만 한 명의 환자라도 도움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실 문을 항상 닫고 면회 시간을 좀 지켜주시고 야간에 알람이나 기계 소음은 좀 감량을 하고 가능하다면 야간 병실 조명을 어둡게 하고 대신 낮에는 좀 밝게 하고 시끄러운 환자분들에게는 기막이나 안대를 제공하고 낮 시간 환경을 장려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비약물적으로 수면의 퀄리티를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병원에서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시고 써준다는 걸 또 어필을 한다면 환자의 만족도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약물치료를 살펴보게 되면 뒤에서도 말씀을 드릴 건데 크게는 벤조다이아제핀 계열, 그리고 두 번째는 졸비덴과 같은 수면 약물, 세 번째는 항정신병 약물이나 항우울제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대부분 환자를 졸리게 해서 억지로 잠을 유도하는 거기 때문에 낙상 문제가 있고 특히 졸피뎀 같은 약들은 기억상실이나 몽유병 이런 사고가 생길 수가 있어서 굉장히 주의를 요합니다. 그리고 약물 상호작용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약물 치료도 사실은 조심스러운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불면증의 약물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는데 전부 다를 말씀드리는 건 의미는 없을 것 같고 크게 계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벤조다이아제핀 계열은 잘 아시는 여러 가지 뭐 리보트릴이라든지 아니면 루나팜 이런 할시온 이런 약물들이고 벤조다이아제핀 계열이기 때문에 항불안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의 중독성들이 대부분 있어서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고 또 세데이션이 되기 때문에 낙상 문제는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또 호흡이 안 좋은 환자들은 호흡을 약간은 저해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모니터링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일 유명한 졸피뎀 스틸록스로 알려진 약들인데 Z클러스 드럭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이 약들 역시 약간의 중독성, 그다음 낙상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벤조다이아제핀 계열에 비해서 이런 졸피뎀 인듀스 엠네스틱 비효율 신드롬 얘기하는데 몽유병이라든지 약 먹고 행동을 자기가 기억 못하고 이런 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전에 드셔보신 적이 없는 분들은 병원에서 처음으로 수면제를 처방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 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계열은 항울제 계열인데 이게 항울제인데 세디션 이펙트가 커서 사용할 수 있는 약들입니다. 이게 트리티코나 아니면 멀타잡핀이 대표적인 약제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항정신병 약물들이고 선망이 응반된 경우에는 이 약들을 쓸 수 있겠습니다. 수면 진정제 사용 시에 주의할 점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항상 도움받은 수면 장애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게 진짜 불면증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연령이 많으신 경우에는 대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연령을 줄여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여성인 경우에는 우울증이나 불안증 동반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고 정신과적이고 내과적인 동반 질환이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투약 시간인데 획일적으로 잠자기 1시간 전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최소 6-7시간 이전에 투약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외래에서 히스토리를 해보면 이렇게 많은 내용 볼 수가 있는데 대략적으로 환자는 하루에 3시간 정도밖에 자지 못하고 못 자는 동안 굉장히 불안감과 강박감이 심합니다. 순환 얘기를 써보게 하면 하루에 3-4시간 정도밖에 이렇게 자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일주일에 3회 이상, 3개월 이상 증상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만성불면증으로 진단을 했고 만성불면증은 3P 모델이라고 해서 원인을 살펴보게 되면 이 선행 요인과 유발 요인이 있는 상태에서 지속 요인 지속되면 불면증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급성 불면증인 경우에는 이렇게 예민한 캐릭터 같은 선행 요인이 있는 상태에서 스트레스 요인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 받으니까 밤에 잠 못 자고 휴대폰 하고 그다음에 잠자리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하고 이런 수면 습관이 고착화되게 됩니다. 만성으로 넘어가게 되면 사실 환자의 선행 요인은 바꿀 수 없는 부분인데 시간이 지나게 되면 막강하게 되면서 이렇게 힘든 일들은 조금은 잊혀지게 됩니다. 이제 약간 해탈을 하게 되고 그런데 이제 이때 있었던 좋지 않은 수면 습관들이 지속이 되면서 지속 요인으로 남아서 결국은 만성 불면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밤에 핸드폰 보고 잠은 안 오는데 커피도 마시고 밤에 이렇게 누우면 또릿또릿하고 결국엔 힘들어 가고 이런 것들이 지속 요인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불면증은 인지행동 치료가 사실 가장 중요한데 실제로 치료를 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인지행동 치료는 환자의 이런 좋지 않은 수면 습관과 불안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면담을 하면서 그 톤을 떨어뜨려주는 치료를 얘기를 하겠고 특히나 앞서 보신 지속 요인을 계속 교정을 해주는 게 불면증 치료의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지행동 치료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너무 많이 자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완을 해주고 수면에 좋은 습관들을 알려주고 이런 것들을 6에서 8주 동안 환자를 일주일에 한두 번씩 계속 외래로 오시게 해서 면담을 하면서 이끌어가게 됩니다. 미국, 유럽, 한국 치료 경과 모두 지금 불면증 표준 1차 치료로 불면증 인지행동 치료를 얘기하고 있고 전혀 위험할 일이 없는 치료이기 때문에 이득이 큰 경우입니다. 그리고 약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 먼저 쓸 수밖에 없지만 원래는 원칙상은 인지행동 치료를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인지행동 치료의 보조로 임시로 사용을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래에서 만약에 치료가 아주 잘 된 환자의 경우에는 아침에 일어나도록 하고 밤에 약을 좀 쓰고 그 다음에 인지행동 치료 계속해서 환자의 불안감을 좀 낮춰주고 이렇게 하면 졸피담을 많이 먹지 않아도 이렇게 수면 일기를 썼을 때 두 달 정도 경과해서 처음에 3시간밖에 못 자다가 6시간에서 8시간까지 주무실 수 있는 이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굉장히 소수긴 하지만 아무튼 이렇게 불면증을 치료할 수 있다는 점을 좀 소개드리고 싶었습니다. 새벽이 작아지고 최소 5시에는 일어나시고 이런 패턴으로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수면 보호 케이스입니다. 뇌졸중으로 입원했고 뇌졸중은 심하지 않은 환자인데요. 환자가 코를 너무 심하게 골아가지고 같은 병실 환자가 잠을 못 자는 경우입니다. 저도 밤에 당직을 사거나 해서 다녀보면 거의 두세 병실에 한 명 정도는 굉장히 코를 심하게 골아서 밖까지 소음이 들리는 경우가 있고 이런 환자들을 세츄레이션 모니터를 해보면 70%까지 떨어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Sleep Related Breathing Disorder라고 해서 수면 호흡 장애 중에 폐쇄성 수면 호흡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이 외에도 중추성 수면 호흡 그리고 비만으로 인한 저항기 증후군과 같이 여러 가지 다른 수면 호흡 장애 패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흔한 것은 폐쇄성 수면 호흡일 것 같습니다.
폐쇄성 수면무호흡이 생긴 원인을 살펴보면 코에서부터 럼까지 이어지는 모든 숨쉬는 기관이 다 수면무호흡에 관여를 할 수 있습니다. 구강 구조와 그 다음에 이 체액을 포함하는 연구조직 그리고 근육의 톤 그 다음에 폐의 용적까지 다 수면무호흡에 관련될 수가 있고 특히나 자게 되면은 이 연구조직의 톤이 떨어지면서 잘 때 혀의 베이스 쪽이 귀의 기도를 막으면서 코골이라든지 몸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무호흡이 생기게 되고 오른쪽 연구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조금 뚱뚱한 환자이긴 한데 BMI는 똑같은데 왼쪽은 OSA가 있는 환자고 오른쪽은 없는 환자입니다. 그래서 수면무호흡이 있는 환자는 혀 MRI를 찍었을 때 이렇게 혀에 지방도 많이 쌓이고 혀 크기 굉장히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혀가 기도 폐쇄에 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위험 요인에 대해 살펴보면 비만하고 남자, 고령, 음주한달 폐경후 여성분들이 될 수 있겠고 마른 체형이라도 이렇게 턱이 작거나 뒤로 밀려 있으면 무호흡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혀가 큰 분들도 생길 수가 있고요. 목이 짧고 두꺼운 경우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강 구조를 항상 저희는 반드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병인과 관련된 질환 굉장히 복잡한데 정리를 하면은 상기도가 폐쇄되면서 산소 공급이 안 되고 교감신경이 항진되고 수면화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염증이 생기면서 결국에는 심내혈관, 당뇨, 치매, 우울증 등이 생기게 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어서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확인할 때는 저희는 수면 습관, 신체 진찰, 그리고 BMI를 항상 좀 보셔야 되고 체중 20, BMI 25 이상이면은 조금 교정을 해줘야 됩니다. 수면무호흡 증상과 동반 질환들을 확인하고 질문 설문지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입원 환자한테 이걸 진행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진단을 하려면 보시다시피 수면담검사를 반드시 해야지 확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원 중에는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혹시 되면은 수면담검사를 악기를 하면 좋은데 대부분 3차병원 그 이어야지 검사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안 되면은 환자 머리를 20도 정도 높여주고 옆으로 주무시게 하면 소리가 많이 줄어들고 기도도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포지션을 좀 해주시면 좋고 진정형 혈 사용은 좀 최소화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스스로에 아프고 그래서 약을 쓰는 건 어쩔 수는 없지만 가급적이면 약을 좀 적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수면 중에 혹시 세츄레이션 너무 떨어지면 나자로도 2, 3리터만 써주시면 많이 좋아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 정도 라인 해주시고요. 그리고 의외로 코막힘이나 비염이 있는 환자가 많아서 이런 환자는 식염수로 코를 좀 씻어주시거나 비염 스프레이를 써주시면 그날 밤에 좀 편하게 주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실에서 가습기 쓰기 쉽지는 않은데 습도도 좀 높여주면은 환자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이진 않지만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들을 소개해드렸고요. 그래서 수면다운 검사를 하게 되면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는 이렇게 두 개의 검사실을 운영하고 있고 환자가 여기서 자면은 모니터링 방에서 비디오로 감시를 하고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거를 좀 붙이고 하루 주무셔야 돼서 불편하긴 하지만 위험하지는 않기 때문에 한번 필요한 환자라면 검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급여 기준은 수면무호흡이 있으면 웬만하면 다 되도록 해드리고 있고요. 저희 병원 기준으로 가격은 지금 본인 부담금 14만원 정도 확인돼서 진료비랑 여러 가지 하면 16만원, 17만원 정도가 청구가 될 것 같습니다. 검사를 하게 되면 결과지는 이런 식으로 리포트가 되고 환자 잘 때 뒤척이는 거, 그 다음에 야간 산소포화도 수면무호흡 얼마나 있었는지 그리고 코골이하고 심박수, 다리 움직임 이런 것들을 다 총체적으로 볼 수가 있고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호흡지수가 48 이상, 30 이상이면 굉장히 심한 건데 심한 환자라서 수면무호흡을 진단을 하고 양압기 치료를 하게 됩니다. 양압기는 코에다가 마스크를 써서 바람을 넣어서 에어웨이를 열어주는 장치인데 CPAP이라고 해서 이렇게 일정한 압력을 걸어주는 장치가 있고 오토팩이라고 해서 환자의 그 상태에 따라서 압력을 다르게 해주는 장치가 있습니다. 가격이 또 중요한 문제긴 한데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어가지고 초반에 잘 쓰시면 15,000에서 17,000원 정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세부 기능들도 환자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세팅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필요한 분들은 저희가 마스크 타임이나 아니면 이런 좀
디테일한 기능도를 세팅을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주변에 환자분들이 있으면 많이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용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잘 쓰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수능을 통과하면서 잘 쓸 수 있고 본인은 기상을 개운하고 입마력도 보정되고 코골이도 감소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치료 방법은 일단 살을 빼는 게 좋은데 쉽지는 않고 건강 질환에 대한 평가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약으로 주무시거나 야간에 산소를 사용하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고 고강내 장치나 수술도 필요한 환자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앞에서 보신 양악기를 사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그 장고대인데요. 장고대는 잘은 없는데 되게 심한 환자분들은 일어나서 낙관치고 폭력적인 그런 꿈의 내용을 할 수도 있어가지고 이 비디오와 함께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역시 병력에서 50대부터 장고대가 있었는데 최근 좀 더 심해지고 집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꿈에서 일어난 일을 실제로 행동을 하면서 싸우기도 하고 소리 지르기도 하고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다른 잠에서 큰 문제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질환은 렘수면 행동장애라고 해가지고 렘수면에서는 꿈꾸는 잠이라고 하는데 원래 꿈의 내용을 저희가 잘 때 행동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좀 고장이 나가지고 꿈의 내용을 소리 지르고 팔을 휘두르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비디오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피커가 나오질 않는데 이제 소리도 지르시고 지금 아마 싸우시는 것 같아요. 누구랑 싸우는지 모르겠지만 막 때리고 이런 있고 실제로 환자가 깬 게 아니라 자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면 상태라서 굉장히 보호자분이나 옆사람들에게 놀랄 수 있습니다. 한 1분 정도 지나고 이벤트는 끝났고 이 질환의 좀 중요한 점은 그냥 이 렘수면 행동장애만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진단이 되면은 파킨슨이나 치매로 이행하는 확률이 좀 높다고 알려져 있어서 환자분 기억시나 보행장애나 아니면 치매 증상이 생기지 않는지 계속 추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병 자체는 약을 조금 쓰면은 장고대 자체만 좋아질 수가 있는데 추적이 좀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입원 중에 혹시나 이런 환자가 있다면은 약물적으로는 리보트릴이라고 알려진 클로나즙 방약을 0.25mg 반티 정도만 사용하셔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어려운 경우에는 멜라토닌 약을 같이 써주시면 도호전이 될 수 있겠습니다. 비약물적인 치료 방법은 항상 떨어지는 걸 조심해 주셔야 되는데 난간을 항상 올려주시고 그리고 완충장치를 좀 감아서 부딪혀도 다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병실 내 침대 위치를 한가운데 말고 벽쪽이라든지 아니면 좀 떨어지지 않는 쪽으로 옮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주변에 유리컵이나 위험한 물체가 있으면 치워주시면 역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케이스이고 이 환자는 신경과에 뇌경색으로 입원을 했다가 재활의학과에 전과가 됐는데 다리가 떨려가지고 잠을 못 잔다고 컨설트가 와서 찜을 했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다리 고터는 한 3점 정도에 겨우 들 수 있는 정도라서 재활치료 열심히 하고 계셨는데 낮에도 다리가 떨리고 밤에도 떨리는데 밤에 너무 떨려서 잠을 못 잔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오래가 됐고 재활의학과에서는 하지 불안증후군으로 진단을 하시고 리보트립을 역시 쓰시고 계셨는데 다리를 떨고 싶은 충동이라든지 다리에 불쾌한 감각은 없었기 때문에 하지 불안증후군은 아니고 이 환자는 주기성 사지운동장애라고 해서 다리를 떠는 그런 질환이었습니다. 이게 한번 보면 괜찮은데 처음 보면 혹시나 경련처럼 보여가지고 많이 놀라실 수도 있는데요. 이 수면 관련 movement disorder 안에 속하게 되겠고 내용은 뒤에 비디오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뇌파를 찍으러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오른쪽 다리를 보여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다리를 떨고 환자 의식 변화라든지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환자분 보시다가 이런 형태의 움직임을 보시면은 뇌경색이 꼭 없어도 이게 생길 수 있으니까 주기성 사지운동 장애로 생각을 하시고 약물을 조금 쓰면은 굉장히 드라마틱한 효과를 얻을 수 있어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도 미라펙스라고 하는 약을 아주 소용량을 쓰고 좋아졌고 기존에 사용하던 이 리보트릴은 용량이 좀 많아서 졸리기 때문에 좀 감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항우울제가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악화를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항우울제를 중단을 하고 봤고요. 원래는 이것도 진단을 하려면은 수면도 검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 검사를 위한 검사이기 때문에 약을 쓰고 환자가 좋아져서 더 검사를 진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네 가지 정도 증세를 보여드렸고 혹시나 진료하고 하시다가 환자에 대해서 이런 모습이 보인다면은 신경과나 정신과 약간 협진하시면은 쉽게 해결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초대해 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상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양한 수면장애에 대해서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혹시 플로어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의료원 신경과 김혜선입니다. 박정환 교수님과 저는 이제 인턴 때부터 치면 울국에서 이제 한 3, 4년 노동하면서 정말 고생 많이 했는데 앞서 이영석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친절하셔가지고 저도 좀 안 친절하다 생각했는데 한 번도 저 의상을 못 받고 맨날 박 교수님만 친절성 높고 해서 좀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가 이제 저희 의료원에도 뇌파 검사가 있는데 제가 잘 모르거나 애매한 케이스 있을 때 항상 귀찮게 잘 가르쳐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양압기가 굉장히 불편해 보였는데, 외래에서 이제 처방하시고 저렇게 잘 하는 빈도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고, 잘 못하는 분이 있을 때 좀 어떻게 좀 잘 하면은 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사실 김민석 과장님께서는 제 1년 선배님이신데, 항상 이곳에 힘들 때도 친절하게 해주시고, 사실 제가 선배님한테 다 배운 거라 가지고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과연 양압기 5% 정도 쓰실 수 있는지. 근데 이 업체의 반납률로 보통 조사를 하게 되는데 100명 하면은 25분 반납을 하시고 제가 조금 높은 편이긴 합니다. 근데 억지로 쓰라고 해서 환자가 계속 쓸 수는 없고요. 선생님께서 쓰시고 어떤 이게 아 좋구나 이걸 느껴야지 사실 계속 할 수 있는 장치가 이 양압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외에는 좀 의사 의료진 측면에서 중요한 거는 이 압력이라든지 세팅이 환자한테 좀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밖에 병원에서 그냥 검사하고 이 오토 장치를 씌우면 웬만한 환자는 다 잘 따라오시는데 특별하게 압력이 더 필요하거나 아니면 압력 조절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환자분 한 번만 더 입원을 하셔가지고 야간에 양압기를 쓰면서 저희가 직접 이 환자한테 맞는 압력을 손으로 조절을 해가지고 세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편안하게 쓰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잘 때는 처음에 잘 때는 안 나오다 나중에 압력이 올라가는 방법도 있고 또 숨을 내쉴 때는 압력을 좀 낮춰주는 이런 부드럽게 해주는 장치들도 있습니다. 이런 거를 좀 사용을 해가지고 착용감을 좋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환자분의 모티베이션하고 그 다음에 또 본인과 기계의 어떤 궁합이 사실은 제일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아.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신경외과 손희영입니다. 제가 잘 모르는 분야라서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맨 마지막에 보여주셨던 주기성 사중통 장애 이거 시절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사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처음 보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되게 심한 환자는 진짜 시세처럼 보이는데 일단은 의식 변화도 좀 중요할 것 같고 보통 시저 같은 경우에는 발끝에서 시작해서 좀 위로 마칭한다고 얘기하는데요. 이 환자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애매한 경우에는 뇌파를 찍어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신경외과 선생님이시니까 좀 임상적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 의식 변화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쪽 팔이라든지 이런 데 증상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저는 조금 더 약간 더 리드믹한 컴포넌트가 있어가지고 사실 이게 좀 말장난 같긴 한데
좀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그런 거 부분 좀 애매하시면 뇌파를 좀 찍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 뇌파 찍을 여력이 안 되시면은 혹시나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한번 제가 볼 수 있을 텐데 보고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에 의식적 얘기하셨는데 네. 이거는 수면 중인 사람한테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 낮에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 네. 야간에 나타나서 잠이 깨면은 이게 이상기운동 장애 신드롬으로 진단을 하게 되고요. 낮에 나타나고 밤에 나타나고 다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이어진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수고하셨습니다.